이봐, 우린 테라 주니어가 정말 싫어. 그녀는 항상 우리를 공경에 빠뜨립니다. 리타와 나이키의 말에 동의합니다. 그녀를 체포해야 해요. 그녀를 체포할까요?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. 테라 주니어를 체포하자. 하지만 먼저 피자 한 조각을 버려야 합니다. 하하하하. 헤이, 누가 피자 조각을 버렸어요?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. 당신은 거리에 피자 한 조각을 버린 혐의로 체포됩니다. 하지만 선생님, 제가 아니었어요. 난 상관없어. 이제 경찰차에 타세요. 감옥에서. 이것은 당신의 세포입니다. 매트리스도 없고, 음식도 없고, 음료도 없고, TV도 없고, 비디오 게임도 없고, 히터와 에어컨도 없습니다. 당신은 평생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. 영원히 안녕. 와, 길거리에서 피자 한 조각을 버렸다가 왜 체포되었나요? 나도 아니었어. 잠깐만, 리타, 나이키, 게스톤, 루카리니가 피자 한 조각을 버렸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체포했어요. 그들은 부모님에 의해 퇴거될 거예요. 헤어지자. 리타, 나이키, 가스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. 루카리니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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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아뇨, 테라 주니어예요. 맞아요. 어떻게 감히 길거리에 피자 한 조각을 버려 나를 체포할 수 있단 말인가. 그게 다야. 난 너희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어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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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이키, 게스톤 루카디니가 한일을 믿을 수 없어요.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피자를 버리다가 저를 체포했습니다. 주워서 갈아주실 수 있나요? 좋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리타, 나이키, 가스톤 루카디니, 어떻게 감히 테라 주니어를 살 수 있니? 길거리에서 피자를 버리다 체포. 그게 전부가 아니야. 여러분 모두 근접지, 근지, 평생 접지 중.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너희들은 33번째 징벌의 날을 받게 될 거야. 이제 집에 가자. 이걸로 이 사람들이 날 체포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야. 이제 집에 갈게요.